남가주 지역에 내일부터 시작해 사흘 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국립기상대는 이번 강우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전체 겨울 우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. 이에 따라 남가주 해안가에는 2에서 4인치, 푸틸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특히 벤츄라와 산타바바라 카운티, 샌 가브리엘 산간지대에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폭우로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와 진흙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대비해 나서고 있습니다.